교사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는 진화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현대는 부정하고 있습니다. 과연 진화론이 맞을까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사람은 유인원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진화론입니다. 그렇다면 인류 역사에서 지금까지 이 세계 어느 곳에도 어느 시대에도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인간이 되었다는 기록은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어느 학자도 이 사실에 대해서 증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위해서 개발하는 의약품들이 있습니다. 그 실험 대상이 당연히 그렇다면 사람하고 인체가 가장 흡사한 진화가 되고 있는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삼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단 한 건도 인류 역사에서 어느 것도 원숭이를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험한 예는 없습니다. 지금도 쥐 아니면 돼지를 실험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습니다. 의약품을 개발할 때 쥐와 돼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숭이는 사람 인체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180도로 다른 그러한 DNA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창조론을 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비판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녀 몸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자가 처녀 혼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을 그들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죽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믿지 못합니다. 맹신입니다. 학생은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교과서를 통해서 이 학생들은 역사를 알게 되고 또 수학 공식도 알게 되고 모든 지식을 쌓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성경 속에서 막연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가장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적으로 냉정하게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예언하고 있으며 기록하고 있으며 성경 밖에 기록된 세계 역사 속에 과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신가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이 증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 장로 직분을 받았어도, 권사 직분을 받았어도, 안수집사를 직분을 받았어도 그들은 때로는 타 종교로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란 사실. 저는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적인 사건, 한 사건을 소개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또 소개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 기록되어 있던 역사 속의 고대 문서 그리고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480년에서 470년에 기록되었던 한 사건을 소개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입니다. 또 한 사건은 BC 700년 이 땅에 예수님 오시기 전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이루시는 이 예언과 성취 사건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는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세계사, 고대 문헌, 그리고 성경에 나타나는 성경을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50년 전에 하신 예언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습니다. 처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약 750년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아들이 왜 임마누엘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6절을 말씀하시기를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근본 본체가 되신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분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셨는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약 750년 전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사건은 처녀란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50년이 예언되었던 이사야 7장 14절 이후에 약 700년 전으로 그 솔로 올라가면 모세라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의 사람 모세가 기록했던 창세기가 있습니다. 이 창세기 사건 속의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만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뱀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사건 속에서 동정녀 처녀를 통하여 예수님 오실 것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동시에 함축적으로 예언되고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15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언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고대 문서가 기록하고 있고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했고 그로부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5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던 처녀란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이 뱀은 누구인가요? 계시록 12장 9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마귀 사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면 뱀의 머리는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처녀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동정녀 처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미 하나님은 처녀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여자의 후손은 이 여자란 말은 아람어에는 알마라고 부릅니다. 알마라고 사용한 이 단어는 동정녀란 뜻을 가지고 있고 처녀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은 여자들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한 여자, 한 처녀, 한 동정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구약 성경은 전부 다 유대 문학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육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나 둘째 날이나 계속 그렇게 강조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의 시간 개념으로는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 문학 사상을 구약 성경은 깔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와의 관계에서 후손이 아이가 태어난다면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라 해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이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유대의 풍습은 출애굽기 12장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정 60만 명 남자들만 인구수에 들어있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자는 인구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남자와 여자의 정상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이라면 당연히 남자의 후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와의 상관없이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동정녀 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 이사야서가 기록된 시기는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 내용 가운데 이사야 9장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란 원어의 뜻은 미스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미스라. 미스라란 말은 통치권을 가진 권세자라는 뜻입니다.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났는데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예수인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통치권을 가진 권세자입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아기, 그 한 아들은 바로 다섯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기묘자, 그리고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영어 성경에는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티 갓,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드, 그리고 평강의 왕, 프린스 오브 피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섯 가지,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다섯 가지 호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묘자, 원더풀,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신비스러운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모사가 되십니다. 카운셀러. 인생의 모든 상담,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인생의 카운셀러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상담자가 되십니다. 왜 기도하십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상담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정을 그분께 내가 상담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의 사정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카운셀러 되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방황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엎드리면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자는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마이트 갓. 그분은 우리에게 무슨 일이니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주님 앞에는 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려내셨습니다. 5천명 광야에서 먹을 것 없을 때 물고기 두 마리 볼떡 다섯 개를 가지고 5천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에 촥이 넘치게 거두는 현장을, 기적의 현장을 우리 주님은 행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이 축복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존하신 아버지, 에버리스팅 파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분은 나에게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십니다. 항상 힘들고 어려우실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분은 늘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화를 주지 않는 분이세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그분은 못 박히시고 처절한 그 몸부림 고통 속에서 그분은 온 세상 마무리 지켜보는 앞에서 다 발가벗기시고 나 죄 때문에 그분은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통해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고 지금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실패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명예를 많이 가졌으니까 성공자입니까? 세상에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으니까 성공자입니까? 인생은 시간이 지나면 다 허무해집니다. 권력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명예도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있다고 자랑하십니까? 오늘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해서 나는 실패자로 말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 가장 세상에서 인생의 성공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서 온 우주를 다 죽어도 바꿀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역사 속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믿는 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이며 특히 그 신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는 몇백 년 전에, 때로는 몇천 년 전에 예언한 신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몇백 년 전, 몇천 전에 기록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록하고 예언하는 이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사야서가 기록되었던 BC 745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이 새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면 바로 이새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바로 유다의 혈통인 이 가정을 통해서 이 집안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새의 줄기, 이 줄기라는 원의 뜻은 바싹 말랐다는 것입니다. 볼품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새의 줄기라 말은 이새의 집안의 그 시, 모든 과정은 대단히 바싹 말라버린 줄기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서, 목동 가정에서 우리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이 그곳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한 나무에서 가지가 뻗을 때는 살이 찢어져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이 찢어지는 이 고통을 통하여 결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살이 찢기시는 이 고난의 현장에 계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맞을까요? 745년 전으로 그 솔로 올라갑니다.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혜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시는 곳마다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는 이 역사는 반드시 그곳은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추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현장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건을 745년 전에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시로 찔리셨습니다. 손과 발에 못에 찔리셨습니다. 옆구리 찔리셨습니다. 그런데 이 찔리신 이 사건을 가르켜 우리 허물 때문에, 전부가 내 죄 때문에 죽어 주님이 찔리셨는데 그런 아무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찔리신 것은 바로 이 예언적인 사건이 현장에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745년 전에 예언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인류 역사는 남는 건 기록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켜 역사라고 말합니다. 우린 지금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역사 속에 정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 예수님은 가상인물이며 소설 속에 누가 만들어낸, 인간이 조작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대단히 어리석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강조합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이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전부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지금보다도 세계 강대국으로 만드는 데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합니다. 오늘 이 예언의 사건이 어떻게 증명을 하겠습니까? 기독교를 막연하게 비판한 동정녀 탄생을 부정하고 창조론을 부정하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부정한다면 이 역사는 조작됐다는 말입니까? 성경 기록한 사람은 다 다릅니다. 모세 시대와 이사야 시대는 약 700년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 5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시대로부터
약 700여 년이 흐른 후에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러 끌려가실 때에 그렇게 모진 매를 맞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이사야 53장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예언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시신이 내려왔을 때에 그분은 안치할 무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래마대 성경 강점다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시신을 자신이 판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빌린 무덤입니다. 부자 묘지에 안치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745년 전에서 680년 사이에 기록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에 그가 부자 묘실에 안치되셨도다. 그가 우연히 예수 믿었다. 이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필연입니다. 여러분 분명 인생의 최고의 성공자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은 오늘도 살아서 온 우주를 이 세상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고백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많은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을 소개하겠습니다. 미가서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700년 전에 이 넓은 이 지구 땅에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명을 하셨는데 미가서 5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대별로 다 다릅니다. 모세 시대가 있었고 이사야 시대가 있었고 미가의 시대가 있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서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엄청난 역사의 간격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은 각자가 태어난 곳이 다릅니다. 자란 곳도 다릅니다. 생활하는 곳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서남북에서 각 사람을 통해서 시대별로 기록하게 하셨더니 이 기록된 내용들을 한데 모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들은 조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기록하면서도 무슨 뜻인지 몰랐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기록된 구약의 사건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이 기록했습니까? 33명에서 34명이 기록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이 땅에서 서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제 다시 역사는 내려갑니다.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됐던 서가랴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500년 전입니다. 그때 기록된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서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 500년 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마지막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년 전에 하나님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실 것을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 군데를 제가 소개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되었던 이 스가랴서의 내용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 30에 예수님이 팔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은 30에 이제 팔게 했던 이 사건은 은 30을 이 가룟 유다가 받고 난 후에 성종에다 집어던졌습니다. 이때 이 성종에 던져준 예수님을 팔아버렸던 은 30을 가지고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이것은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아니하다. 이것은 핏값이니까 토기장이 밭을 사자고 했습니다. 토기장이 밭을 샀는데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BC 480년에서 470년 사이 기록되어 있던 스가랴서 11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토기장이 밭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4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야. 이 말씀은 시작도 역사는 시작도 내가 했고 역사의 끝도 내가 끝맺을 것이다. 성경은 강조합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야.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우리가 말씀할 때에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 시작과 끝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알파와 오메가는 시작과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알파 오메가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라보 알파벳 첫 글자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히라보 알파벳 마지막 끝자가 오메가입니다. 뭘 말합니까? 시작과 끝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시작과 끝을 내가 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모든 걸 내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역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는 시작과 끝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모세가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에게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고 광야길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여쭙습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제가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고 물으면 제가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네들은 이 땅에 신들을 숨길 때 사람이 조각을 하고 사람이 돌을 깎아내서 어떤 것을 만들어 세워놓고 섬기지만 나는 그런 신이 아니야. 나는 영원부터 영원히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신이야. 전부 인간들은 신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서 빕니다. 돌을 깎아서 빕니다. 나무를 깎아서 빌고 있습니다. 이런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참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셨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 바라보세요. 오늘 또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오늘 그 축복 속에 여러분 이 한 주간도 가시는 곳마다 형통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